네. 어쨌든 뭐 뽑아주세요.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. 네, 8번. 8번 뽑았거든요. 시골 소녀 소진 뭐야, 어디까지 먹어봤어요? 또 아, 시골 소녀예요? 아, 저는 제가 뭐 출신은 경상도인데요. 이제 네. 전라북도 정읍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거기서 되게 오래 살았어요. 근데 정읍 중에서도 시골인데 저는 개구리. 개구리는 뭐? 나도 먹어봤어요. 나도 먹어봤어. 다들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. 메추기도 먹어봤고. 그리고 어렸을 때라서 많이는 못 먹었는데 뱀주? 뱀주? 아. 조금. 그러면 메뚜기 튀긴 거. 맞아. 그 정도? 조금 더. 다들. 근데 만들어내봐봐. 만지러 내봐봐. 막 지렁이 이런 것도 먹었다고. 아, 지렁이, 막 개미. 그래서 다, 다니는 거 다 먹었어요. 갑자기 숨어서. 코를 파세요? 뭔가 시골 소녀라고 하니까 코 파야 될 것 같고 막. 아, 거짓말할 때 코 파시는 거야. 약간 지금 몰입을 한 거야. 거짓말을 하면서 개미를 먹었구나. 개미도 진짜 먹고 있는데 뒤에 이렇게 빨아먹고 하거든요. 예, 막 그 뒤에 뒤에 신맛이나 덩구멍. 옛날에 먹었어. 어, 개미 빨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면 다 몸통 다 뿔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왕개미 먹어야죠. 왕개미. 그것이 모르시네. 모래터 모래에 있는 왕개미. 예, 예, 왕개미 모르시네.